한 마리도 없잖아. 아이 참. 그러게, 물고기를 잘 몰아야지. 다 빠져나갔잖아. 치. 형이 놓치고선 내가 얼마나 많이 몰고 왔는지 다 봤잖아. 너도 봤지? 내가 볼 땐 금룡이니가 첨벙대니까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던걸. 좋아. 다시 몰아올 테니까 이번엔 제대로 해. 이번엔 제발 제대로 좀 몰아봐. 알았어. 저기다! 도망갔다! 막아! 어디? 놓쳤다! 이 또 놓쳐버렸네. 치. 아, 규동이가 없으니까 힘들다. 그러게, 대체 규동이는 어떻게 된 거야? 아직까지 오질 않고. 우리 규동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 그래, 어차피 규동이가 와야 잡을 수 있겠다. 규동아! 규동이? 규동이 왔어.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이 뽑느라 늦었어. 네가 흔들려서 아버님께서 빼주셨어. 말하는 것도 이상해! 맞아, 고기 할아버지 같아. 규동이를 할아버지라. 그만 웃어. 그래서 물고기는 많이 잡았어?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금룡이가 고기를 몰다 다 쫓아버렸어. 에휴,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자, 고기 잡으러 가자. 괜찮겠어. 앞니도 없는데. 에휴, 앞니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가? 우리 할아버지는 빨리 못 달리시던데. 아니야, 그냥 이만 뽑은 거야. 내가 할아버지랑 어떻게 같아. 아, 그래? 그럼 이제 다시 고기 잡자. 빨리 와! 여기 물고기가 많아! 지금 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리로 잘 몰아야 돼. 알아서 걱정 마. 이때다. 어서. 간다. 거기 조심해. 빠져나간다. 고기 모는 솜씨가 어때? 영웅이야. 내가 고기통 가져올게. 우와, 엄청 많아 보인다. 정말 매운탕 끓여도 되겠다.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매운탕 끓이려면 몇 배는 더 잡아야지. 그래, 서둘러 잡자.
이번에도 규동이랑 내가 몰 테니까 형이랑 만수가 고기를 잡아. 에이, 알았어. 이번엔 더 많이 잡자. 우리 둘이 고기를 몰아서 가두면 도망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 알았어. 어떡하지? 걱정 마. 못 갖고 가면 다 먹고 가면 돼. 아, 그럼 되겠구나. 오늘 정말 많이 잡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거 내가 다 가져가도 돼? 물론이지. 다 같이 잡느라 고생한 건데 미안해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은 민물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괜찮아. 그렇지, 금영아. 그래, 우린 나중에 또 잡으면 되니까.